전지훈련의 메카 창녕, 부곡 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한국 전국 여자축구선수권 대회 고등부 세 번째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결과를 끝까지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심의 이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충북예선여고, 화면 오른쪽에 포항여전고가 위치하겠습니다. 여전고 김신지 오른발 깊게 띄웠습니다. 그대로 쳐낸 공.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반전 1분 만에 먼저 선제골 기록하고 있는 포항여전고입니다. 지금은 시작한 지 2분도 안 돼서 김신지 선수가 올린 공을 그대로 또 골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오른발 길게 올렸고 쳐낸 공 끝까지 지켜보면서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수정 선수였습니다. 전반전 1분 40초 현재 1대0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 빼앗아낸 포항여전고 이번에도 공간 열려 있습니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스텝 오버. 박수정 왼발 낮게 연결. 그대로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오른발로 깊게 한번 클리어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문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수정 오른발 슈팅 골. 2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항여전고입니다. 박수정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결국은 2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8분 40초 흘러가는 과정 높게 띄운 공을 그대로 받아놓고 열린 공간에서 왼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른발 마무리. 환하게 웃으면서 동료들과 함께 포옹을 하고 있는 박수정 선수였고요. 이제 여전고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슈팅 날려봤습니다. 박민지 선수 얘기하자마자도 바로 박민지 선수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지민 왼발. 하지만 임팩트 약했습니다. 이 유지민 선수의 또 회심의 슈팅이었는데요. 측면 연결됐고 박스 앞쪽에서 김신지가 그대로 슈팅 날려봤습니다만 굴절됐습니다. 태클로 걷어냈고 예선조고 열렸습니다.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안타까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선조고 왼발로 길게 뽑아봤습니다. 그대로 여전고가 공을 받았고 예성여고 공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박하람 달려갑니다. 박하람 오른발 그대로 한번 달려봤습니다만 지금 딱 골키퍼의 전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노리고 있습니다. 한 명 접어놓고 그대로 유지민이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박하람이 그대로 오른발 헤더로 한번 노려봤습니다. 지금은 양은서 선수였고요. 오른발 높게 띄운 공을 헤더로 연결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살짝 빗맞으면서 골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브리킥 오른발 길게 한번 보내봤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골로 들어갑니다. 박재하 선수였습니다. 박재하 선수의 브리킥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긴 장거리 슈팅으로 3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항여전고입니다. 정말 예측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재하 선수가 굉장한 장거리 슈팅을 보여줍니다. 크로스와도 같았던 그런 이 장면이죠. 오른발로 길게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그대로 손을 맞으면서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박재하 선수였습니다. 오른발 낮게 연결 박수정 오른발 슈팅 그대로 정면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성여고 공 잡아냈고요. 후위로 공을 돌리고 유지민 잡아냈습니다. 유지민 오른발 멀리 보냈습니다만 살짝 높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항 여전고와 예성여고, 예성여고와 포항 여전고의 맞대결은 결국 전반전 3-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예성여고, 화면 왼쪽에 포항 여전고가 위치하겠습니다. 한숨을 한 차례 크게 몰아내면서 오른발 깊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주 살짝의 한 끗 차이로 왼쪽으로 흘러들어갔는데 몸싸움 치열한 가운데 그대로 뚫어냈습니다. 그대로 왼발! 옆금을 맞췄습니다. 지금 정유진 선수가 끝까지 한번 몸싸움을 펼쳐보면서 왼발로 그대로 잡았는데 왼쪽 골대를 맞추면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왼발로 한번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노려봤습니다만 여전고가 공을 가져왔고요. 연결됐습니다. 여전고 박스 안쪽까지 달려오면서 그대로 정유진! 왼쪽 연결! 골!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대로 정말 되게 좀 귀여운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4-0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였습니다. 네, 이선빈 선수. 이 장면이었죠. 오른발로 낮게 연결시킨 공 집중력 있게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버렸습니다. 이선빈이었습니다. 오른발로 낮게 연결시켰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배달된 공 1-1 찬스에서 슈팅 날렸습니다만 펀칭으로 그대로 한번 흘려보냈습니다. 잡은 공 그대로 오른발로 박스 안쪽까지 배달이 됐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도 한번 날려봤습니다. 공은 예성여고에게 중앙에서 우당탕탕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연결됐습니다. 예성여고 달려갑니다. 예성여고 김세현입니다. 이번에도 김세현 스텝 오버. 김세현 오른쪽으로 연결된 공 그대로 슈팅! 높았습니다. 달려갑니다. 김세현 왼쪽에서 김세현 그대로 펀칭 막아냈습니다. 예성여고 거칠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른발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여전고 기회 호시탐탐 노리면서 오른발 슈팅! 골! 그대로 다섯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항 여전고입니다. 끝까지 또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다섯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의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이제 거의 10분 이상 남았는데 끝까지 기회 놓치지 않고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 오른발 슈팅 그대로 끌고 오면서 굉장히 귀여운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길게 바라봤습니다. 가슴으로 맞고 김세현 슈팅! 높았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골은 못 넣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말 엄청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 굴려내면서 열렸습니다. 여전고 달려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골! 들어갑니다. 6-0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입니다. 배윤경 선수 후반 5분을 남기고 교체 자원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대로 또 여섯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열린 장면에서 놓치지 않고 바로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모서리를 노려봤습니다. 후반 78분 만에 여섯 번째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후반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항 여전고 대 예성여고, 예성여고 대 포항 여전고의 경기는 결국 포항 여전고의 6-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